이 좀 완전 김두한 장군 나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장경태는 자기 집 갖고 있으면 자기 집 등기부 등본 띄워가지고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다녀야 돼. 내 거라고. 내 땅이라고. 내 거라고 붙이고 다녀. 가슴에다가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땅이랑 재산 같은 거 있으면 네. 자동차도 그렇고 여기다가는 자동차 뭐 그랜저 몇 년형 몇 년형 뭐 번호 몇 번 이거 내 거 이름 소유 그 자동차도 이게 등기부등본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등록증. 그거 여기다 딱 갖다 붙이고 차에는 붙이고, 지 사진 붙여요. 차에. 차는 자기 사진 딱. 그리고 장경태 소유 이렇게 붙여야 돼.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내 모든 재산 다 내 거라고 그렇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563건 발언 중에 내 거, 내 아파트 어디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내 거. 차, 자동차 뭐 몇 동 무슨 뭐 번호 361-뭐뭐뭐에뭐몇번 내 소유. 자전거 뭐 네. 소유 뭐 다 얘기해라. 그리고 와이프, 애들 누구 나의 와이프, 내 누구 아들. 내 아들 이거 맨날 이런 얘기해야 돼. 사람 만나면 명함에다 다 써. 명함에다 아, 그런 명함 있어. 네. 명함에 보면 네. 이 저기 양력 있잖아. 네. 쫙 써. 그럼 되게 사기꾼이야. 그리고 새까맣게 쓰는 명함. 양력이 명함에 회사를 한 10개 써. 아니 뭐 새까매야. 네. 회사를 한 10개 쓰고 그룹 회장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건희 명함 보셨어요? 그냥 이건희야. 이건희고 위에 삼성. 그게 아무것도 없어. 네. 뭐 회장 대표 이런 거 안 써. 없어. 삼성 이건희. 그리고 비서실 네. 전화번호만 있지 핸드폰도 네. 없어. 없어. 네. 핸드폰도 없어. 삼성 이건희. 근데 이제 저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명함을 네. 몇 개를 가지고 다닌다. 하나를 주워 먼저. 그다음에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잠깐만요. 아 이걸 안 드렸네. 이걸 안 드렸네. 또 줘. 명함이 이름은 같은데 뭐 직책이 다 달라. 다 다르고 앞하고 뒤가 달라. 보통 앞에 한글로 쓰고 뒤에 영어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하고 뒤에 하고가 달라. 그리고 직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좌파들은요 네. 꼴값을 떠느라고 명함에다가 그 점자 있지 왜? 네, 그것도 또 이렇게 생겨나 해놔. 아무도 못 읽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을 배려했다 이거. 네, 배려했다고 그걸 써놔. 좌파들이 그거 많이 해. 네, 그거 하고 또 종이도 약간 그 이렇게 검은색한 거, 야리꾸리한 거. 야리꾸리한 거. 네. 그리고 얘네들은 더 비싸 그거. 옷도 야리꾸리하게 입잖아. 개량한복 같은 거. 개량한복. 개량한복. 배준종이 같은 놈들 봐. 개량한복이 한때 그 좌파의 상징이었죠. 상징이지. 그 저 치마 저고리 같은 거 네. 입고 이상한 거 입고. 지금도 근데 개량한복이 뭐예요, 백은종이? 개량한복 입는 게 사실 조총련이 개량한복 입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조총련이 이상한 거 까만 저거 바지 치마에. 아니, 문재인도 그 양산 내려갔을 때 그 뭐 개량한복 비스듬한 황토색 그 뭐 이상한 거 입고 다녔죠. 입고 다니고 그래서 아니 이것들이 하여튼 그런데 이 문다해가 이러는데 지금 문다해가 문제도 있지만 문준용한테까지 이게 튀었어. 문준용 문제가 이제 아 문준용은 또 뭐가 나왔어요? 아니 그 문준용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거 아니 그 저 세계 최고의 예술가가 후원금 받은 거 문재인이 딱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부터 무슨 전신이 뭐니 아예 사라졌어. 아니 문다해가 그 국가에서 무슨 돈 받은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동네 유치원에서 하던 건데 거기서 막 7천만 원 받고 뭐 받고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은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 지만이 퉁지 박산 났어. 자기 아버지 책 그 2억 5천 또 땡겨 받았잖아요. 문다해가 직접. 그럼. 문다해, 문준영 하여튼 일가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문재인, 최종은 이제 문재인 감옥 가는 걸로 네. 정리되는데 나는 오늘 이제 뽕평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난 문다해를 저기 신변 보호해라. 내가 오늘 내 얘기했어. 왜냐면 위험하다. 아 지금 이 심리 상태를 보면 심리 상태 두 가지로 난 위험해. 심리 상태가 위험해서 극단적 선택 이건 뭐 내 추측입니다. 단정 내리는 거 아니고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좌파들이 그걸 한단 말이야. 나는 이 누구야 저 박원순이도 네. 자기가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난 적다고 보고 누군가에게 당했다. 아니면 지금 살아 있다. 난 그 가능성을 보고도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박원순이를 자살을 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는. 그때 완전히 무치고 좌파가 진지전 구축해 놓은 게 다 살았잖아. 만약에 성추행범으로 되면 그 진지전 구축해 놓은 거 있어요. 무슨 협동조합이다, 바른, 뭐 아름다운 가게다, 밑에 뭐 쫙 깔아 놓은 그 돈들. 이게 다 난리가 나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살고. 온전할 수 있었죠. 어, 온전하고 박원순도 살고 죽은 걸로 되니까. 근데 죽었다고 쳐도 나는 자기가 자살을 했다고 나는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지. 문재인도 이상하고, 아니죠, 노무현도 이상하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문다혜가 지금 심리 상태가 이상하다. 오, 지금 글 쓰는 것도 이상하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얘가 이상하더니 압박을 느껴서 선택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완전히 문재인 일가는 살아나고, 좌빨들 살아나고,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문다혜 신변 보호하라고 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셜이지 뭐 내가 다 어디 증거가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봉규 또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내 비셜이고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 난 그래서 신변 보호해라. 그래서 나는 인간이 행복할 권리 있잖아. 그러면 저 문다혜도 죄값을 치르고 그게 뭐 큰 죄는 아닐 거 아니야. 뭐 몇십 년 감옥 갈 건 아니잖아. 어떻게 뭐 끼켜야 2-3년일 거 아니야. 어떻게 봐요? 문다혜만 따지면 문재인은 큰 죄지만 김정숙도 큰 죄지만 문다혜 것만. 아니 문다혜가 이제 뇌물의 공범으로 보면 얼마나 받아? 뇌물의 공범은 꽤 나올 수 있죠. 꽤 나오나? 아니 얼마나? 최순실 18년 받았잖아요. 아 뇌물 공범으로 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지금 네, 지금 아니, 안 좋구나. 문재인이 지금 받은 돈이 이래저래 지금 1억 넘잖아요. 2억, 2억 2천이잖아요. 2억 2천이라고 지금 그 월급하고 해서 일단 최소한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 10년 구형하거든요. 아, 10년도 받을 수 있구나. 10년 구형하면 문재인이 10년이면 문다혜도 뭐 5-6년은 받아야죠. 아무리 못해도. 문다혜. 아, 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져. 뇌물죄로 가면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근데 뇌물죄 아니야 이거? 네, 그러니까 뇌물죄 공범으로 보면. 공범으로. 네, 지금 자기가 운명 공범죄라고 했잖아.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보 짓을 하는 게 그런 게 다 지가 자백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 공동체라고 하려고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러는데 지가 무슨 경제 공동체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는 나름 멋있어 보이려고 성산문이 한 거잖아. 쇠가 식었구나. 더 달고 와라. 그런 거잖아. 그렇지. 경제 공동체가 뭐냐? 우리 운명 공동체다. 아, 그래, 그러네. 그래. 알았어. 너네 운명 공동체. 이게 자기가 자백을 해가지고 죄가 커지겠네. 네. 정상민님. 아, 있어 보이긴 하지. 쇠가 식었구나. 더 달고 와라.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우리는 경제 공동체 따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지금 경찰은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입증할까? 근데 이거 더하네? 자백을 해버리네? 아니 최서원 씨하고 정유라는 경제 공동체로 그런 불이익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거는 운명 공동체네? 그러면 한 몸이라는 얘기. 한 몸이라는 얘기야? 한 몸이라는 얘기. 그러면 뇌물죄 딱 떨어지는 거지. 딱 떨어지는 거야. 같은 거지 뭐. 아, 10년 구형 가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정신이 해도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문다혜 계좌 추적에 문준영이 공공기관에서 2억 원 넘는 거 받았다. 그때도 돈 많이 받은 게 문제가 많았죠.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 돈들이 다 공공기관들에서 나온 거라서. 그거 지금까지 2억이 넘죠. 지금까지 누구야 이원석이가 이쪽을 하나도 다 캐비넷에 넣고 안 열었는데 이원석이 나가면서 이걸 이제 다 깐대는 거야. 다 까먹는 거죠. 문준영까지. 아, 일단 다 까야 돼요. 다 까야지. 다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야지. 안 까면 방법 없거든. 그렇지. 네. 안 까면 방법 없어. 까야 돼. 다 까야 돼. 네. 일단 까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문준영까지 지금 다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게 뭐 너무 말도 아니게 받았다는 거야. 진짜 이상한 걸로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증인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게 이제 그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걸 혼자 딱 너무 특혜니까. 특혜 제일 그 큰 금액 딱딱 지원받고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았거든. 이것도 까지고요.
그런데 야, 그 이재명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이 이게 섀도우 캐비넷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렸네. 이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거는 이제 대선 캠프를 넘어서요. 자기네들이 집권하면은 이제 그 내각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에? 이제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꾸릴 것인지 이거를 준비시켰다네. 내각하고 어떤 그 이제 그러면서 김민세를 갖다가 합류시켜가지고 난 이 김민세가 들어가는 게 수상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음에 재판만 어느 정도 뭉개면은 다음에 무조건 먹었다고 보는 거야. 부정선거로 먹었다. 거기는 난 김민세도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 네. 지난번 총선 뭐 기가 막히게 맞췄어 김민세가. 그래서 얘가 그 다음서부터 아주 이재명의 바짝 옆으로 간 거거든. 그때 그 말 발언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맞췄냐 이거야 나는. 그거 작업을 김민세한테 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을 준비하라. 이거는 캠프 수준이 캠프를 해도 지금 캠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정상적인 정치를 해도.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재판을 저렇게 받고 있고 내일 모레 감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섀도우 캐비넷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앞당겨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반 후에 대선이 아니다. 1년 후에 대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걱정하고 예상하시듯이 이재명이 먼저 들어가냐 윤석열이 먼저 탄핵되냐 이 게임이에요 지금. 그 싸움이야. 그 싸움이에요. 공격을 안 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집어넣지 못하면 탄핵되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의사들도 벼른대는데 윤석열 탄핵시킨다고.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그리고 한동훈 팀도 벼르잖아. 그냥 이제 우군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공격을 쳐야 됩니다. 조희대하고 빨리 만나서 쇼부를 봐야 돼. 그 이제 뭐 이제 누구지 신우정? 심우정. 심우정. 네. 심우정이 잘해줄 걸로 기대하고 조희대가 용기를 내고 야, 재판에서 좀 뭡니까 법정 구속으로 가게끔 유도. 지금 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 판결이 났지만 이게 지금 3개월 4개월 만에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조국은 2월 달에 2심 선고했으니까 이번 달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오늘 내일 사이에 조국 판결 선고 9월 26일에 합니다라는 게 발표가 돼야 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석을 좀 기분 좋게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보내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다른 판사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가 안 나면 또 10월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판사들도 이재명 재판도 급하게 안 서두를 수 있어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이 조국 저 조국 재판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날려버려야 돼. 아 이게 섀도우 캐비넷 준비하라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건 뭐 그냥 아니 뻥이 아니야. 예, 아니 그러니까 김치국 마시는 건데요. 아니 그냥 김치국 수준이 아니라니까 얘들은 완전히 거사를 정해놓고. 저 이한주가 기본소득론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한주가 그 경기개발연구원장 했던 그 사람인데 이한주가 이제 드디어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건데. 근데 또 몰라요 저거는. 집어넣으면 이런 거 다 작살낼 수 있는 거. 하루면 다 날라가. 그러니까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좀 제대로 좀 해주길 바라고요. 네. 근데 요거 재미삼아 요 얘기해보면 한선아라고 알아? 그 요번에 그 파일럿이라는 저 그전에는 한선아라는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연예인. 예, 파일럿이라고 조정석이 그 여장 해가지고 그 조종사로 나오는 이준석이하고 오빠고 막 뭐 난리 나는 그런 영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선아가 조종석의 여동생으로 나와서 굉장히 떴어요. 그러면서 한선아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거기 또 이준석이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한선아 유튜브 하는 그 제작진이 이준석하고 좀 어떻게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모양인데 뭐 이준석이 요새 좀 부흥 떠가지고 지금 뭐 월급을 1,100만 원 받네 어쩌네 그냥 아주 신이 났어요. 평생 월급을 못 받아봤잖아요. 아, 이거 처음이지. 네,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걸 막 공개를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가는 데마다 나 1,100만 원, 1,000만 원, 지난달에 1,000만 원, 이번 달에 1,100 받았어요.
어. 매달 다르지. 어. 왜냐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수당도 다르고 뭐도 그렇지, 다르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어. 월급을 받아봤나? 똑같이 받는 줄 알았는데 막 달라. 그러니까 천 몇백만 원 받았었는데 천 몇십만 원이었는데 천 백만 원이고 천만 원이 안 됐네. 뭐 그런 걸 다 공개.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죠. 아니 저 한선아 유튜브에 나가서 아 한선아하고 오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선진국에서는 뉴욕에서는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얼마 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직업 비하 같아서 뭐라고 뭐 하긴 뭐 그냥 가장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나 얼마 벌어요라고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 버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공개 안 해요. 누가 그걸 공개를 해. 공무원들이 나 얼마 받아요라고 공개해요? 안 하지. 그렇지. 그리고 회사원들도 부장급 이상 되고 차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누가 그걸 공개하나? 아니 그리고 수사 받을 때 나 그거 수사 많이 받잖아. 저것들이 아주 재산 물어보죠. 재산 물어보고 수입 물어보고 이것들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그게 왜냐면 그 아니 형식적으로 왜 물어봐 그걸? 아니 판사가 판결할 때 그런 걸 감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왜 감안해? 재산과 그런 걸. 아 그걸 왜 감안해? 죄로 가만 죄로 해야지 돈이 적으면 더 때리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런 거가 뭐가 왜 사람의 범죄에 돈이 있는데도 저지른 범죄냐 아 진짜 가난하고 뭐 찢어지게 그래서 한 범죄냐 좀 봐줘 그럼 정상에 참작하는 아 정상 참작하라고 예, 예. 학력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그 학력도 물어보더라 학력도 물어보죠 그리고 재산 예. 수입 월 수입이 얼마 되냐 종교 뭐 종교 훈포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그런 거 참작. 네, 그 정상 참작을 위해서 묻는 거죠. 아, 그래서 가족 관계 뭐 이런 그래서 거. 이것들이 시간 끄는 건가? 네, 처음에 그래서 당연히 그건 묻더라고요. 호구 조사를 하나 이랬더니 아, 그거구나. 하여튼 준